고재가님의 그러면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요라고 하시면서 17,860원에 22%, 19,000원에 12%, 16,200원에 10% 분할 매수해서 낮췄습니다. 저 2분기 이상 이거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녹십자 홀딩스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자, 녹십자 홀딩스. 근데 너무 많이 분할 22%, 16%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들어가는 진입 자리를 골드크로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대두에 매도하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5일선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일찍 끊고 다시 저점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자, 녹십자 홀딩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는요. 우리 이제 녹십자의 지주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특히나 올해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2021년도에 800억인데요. 지금 2022년도 1분기 자, 500억 가까이 되고요. 2분기 100억에 3분기에 400억입니다. 이 대략 봐더라도 오늘, 자, 올해는 10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4분기까지 대략 컨센에 한 300억 이상 나오게 되면 이제는 야, 영업이익이 1000억, 1300억, 1200억이 1300억이 되지 않을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성장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자, 며칠 동안 지지 캔들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자, 급등주 패턴으로 좀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번 주 29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배당 낙 기준으로 전체적인 종목이 예전과 틀리게 배당 락 물량이 상당히 나왔는데 녹십자 홀딩스도 배당 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다른 금융지라든지 여타의 이 몇몇 배당 락 종목보다도 사실상 지지캔들이 빨리 생겼어요. 빨리 생겼고 거기에 자리가 16,000원 자리에서 지지캔들 생긴 다음에 5일선 빨리 올리는 없고 그리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주식 흐름만 괜찮으면 사실상 20일선 다시 한 번 더 골드크로스 관통형 캔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히려 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860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시청자님에게 18,800원 자리에서 매일 아침에 이 매수가 매도가를 지정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녹십자 홀딩스는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장중에 급등하고 윗골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가 매도하기는 사실상 빛의 속도로 누르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 50분에 항상 자 18,800원에서 600원 사이에서 매도가 지정을 해놓고 자 윗골이가 달리면서 역망치에서 다시 20일선 안착하면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자 이 트레이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관님 들으셨죠? 18,800원에서 600원 좀 매도가를 지정해놓고 트레이딩 하시면 좀 현명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